정황부터는 그게 그냥 가짜 대통령, 가짜 책임자, 장관들이 학교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면 우리 여행을 안 한다니까. 가짜 대법관, 가짜 이대로 중화된 파르치니까 우리가 그 가짜를 가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잘 아시다니까. 도와주고 뭐 해주세요. 그래, 지난번에 시기한테 경찰관도 안 챙겼는데 강의했다니까, 왜 이렇게 하자는 설명했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많이 보세요, 우리 시기한테 이곳이. 안 그래서 많이 보세요. 경찰이 많이 안 해야 돼. 우선. 아, 서울 경찰들은 지금 난리입니다. 증거에서 막 할 때 나 청소 안 된다고 그랬는데 국민한테. 그럼 뭐 저 청소 해야 된다니까. 저 오늘 되게 긴장 모드예요. 예, 지금 막불 집회가 인권위 앞에서 거리를 점령하면서 예, 우리가 집회를 할 때는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예, 거리는 못하게 막 해놨는데요. 팔레스타인은 인도를 넘어서 거리까지 도로까지 지금 차면서 의자를 꽉 채워놨어요. 시청에서는 정전 60주년 예, 평화 예, 협정 60주년 지금 행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인권위 앞에서는 맞불 집회가 준비 중입니다. 예. 경찰차들도 오늘은 장난이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 저녁 먹고 있어요. 도시락에.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까지 여기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예. 장난 아닙니다. 오늘 뭐 완전 긴장 모드입니다. 경찰들. 지금 인권위 앞에서는 이렇게 모자 여기 보면 수십 년간 피하땀으로 국가정보기관 무력화하면서 국정원을 옹호를 하는 집회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경상북도예요. 정보기관, 국가정보기관 무력화, 해책, 뭐, 이러면서, 예, 뭐지? 이게, 피와 땀으로 일곱, 뭐, 예, 잘못된 행정,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을 인하여, 뭐, 아, 이건 아니구나. 국가정보기관 무력화, 이렇게 한다고, 맞불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죠? 네. 여기 폴리스 라인이 도로까지 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경찰차하고 이것 때문에 여기가 지나가기가 도로를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경찰과 네. 보수 쪽 집회는 길거리를 다 메우고 힘들게 하면서 맨날 우리들한테 뭐라고 해요? 네. 경찰차하고 도로를 점령한 집회 예, 준비로 도로가 마비가 됐어요. 예,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안보 아니면 빨갱이 좌파 종북 예, 노무현 아니면 거기 노무현을 죽여야지만 예, 자기네가 지금 부정선거를 예, 터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노무현 호도가자, 일베충 호도가자, 참.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다른 제품에다가 예, 박정희하고 예, 박근혜 막 하고 그럴까요? 그러면 걸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한 일개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무단 고용을 합니까? 친노가 모든 걸로 기결은 되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죽이고 보자겠죠. 예. 끝없이 오네. 예. 도대체 몇 대야?
여기 인권위 입구예요? 여기도 경찰차가 장난 아니게 있죠? 이거는 내게 어려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